오늘은 부상을 주의하도록 할게요. 찍어줬어요? 아니 웬일로 얘가 빨리 도착한 데서 티타임 좀 하고 있었죠. 선생님 저 살쪘어요? 지난번에 빠지셨는데. 지난번에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지금 환자야. 나 발목도 안 좋고 컨디션이 지금 베스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부상을 주의하도록 할게요. 한번 여기서 꼬시자 봐주세요. 레슬링? 오늘 또 은퇴구 올리기? 도전? 축구 때 선생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잘하면 혹시 자, 오늘의 살찐 되람이야 체급에 걸맞는 레슬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레슬링까지 하냐고요. 자, 어? 우리 보람이를 슉! 안 넘어가. 체급으로 하는 거. 나는 체급으로 되람이한테 비빌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레슬링이 좀 생소한데 뭘 잘해야 되려나? 순발력, 파워 그런 거 약간 끝판왕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약간 선생님 오시기 전에 놀아야 되는데. 아, 몸 좀 풀기? 레슬링 선수들이 몸 풀 때 막 인간 힘 풀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좀 더 높아야지 뭔가 더 있어 보여. 그렇게. 그렇게? 오. 이거 레슬링이랑 아니야, 숙여봐, 숙여봐. 그냥 이거 으뜸 언니 놀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었는데? 와, 뭐야! 와! 뭐야, 뭐야? 응? 누구세요? 잘 보겠습니다. 띠임새인 줄 알고. 높여봐. 야, 더 높여봐. 더 높여봐. 진짜로? 더 높여봐. 근데 아, 다칠 수도 있는데 움직이면 안 돼요? 우와! 오늘 선생님이야.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일 레슬링. 자, 가운데로 모실게요. 어이, 지금 너. 선생님 손 어때? 손바닥도 한번 펴주실래요? 그러니까 보람이랑 내가 손이 작지가 않거든요? 인사를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슬링 선수 네, 남경진입니다. 우와! 일단 귀밖에 보면 안 들어. 이거 몇 살 때 이렇게 됐어요? 레슬링 시작하고 1년 만에 귀가 부었지. 중학생 때 귀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오늘 레슬링 보람이랑 하고 보람이 만두기 만들어줄게. 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늘 바로 가는. 제 귀를요? 얘 어때요? 딱 이렇게 딱 봤을 때 레슬링이랑 뭐야? 뭐야? 뭐예요? 저희 둘 중에 레슬링이랑 좀 더 어울리는 체형 여기가 훨씬? 네, 훨씬. 체급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손을 인사하면서 잡아봤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손을 좀 놀랄 것 같아서 좀 줄이고 왔어요. 보기에도 이렇게 크면 손의 힘, 악력도 엄청 세나요? 손이 길고 하면 레슬링 할 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좋긴 합니다. 아프다! 아프다 느낄 정도로 손 한번 잡아주세요. 아프다 느낌은 딱 이 두 손가락으로 할 수 있죠. 앞보기!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간단한 악력 테스트 어때요? 바위를 쪼갠다든가 뭐 아니면은 두개골을 쪼갠다든가 두개골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은퇴기 뭐 하나 쪼개볼까요 그러면? 한번 쪼개 보신 적 있으세요? 먹을 걸로 장난 잘 안 쳐서 아, 이거 얼굴로 쪼개야 돼. 얼굴로 쪼갠다고? 아니 얼굴을 안 일그러뜨리면 안 돼. 아 이거 즙을 만드는데? 이렇게 손톱으로 하는데요? 즙 만들려고 이거 깔아준 거 아니에요? 어, 찢는 거 아니야? 나는 사과를 찢어. 사과 주스 먹고 싶은 사람. 네, 선순이 한 번. 장난 잘 하시는데 오늘 한 번만 해볼게요. 어? 왜 나만 어려운 거죠? 어? 손이 이 사과 즙도 한 번. 내가 만지기 싫어. 맛있다. 제가 남경진 선수님의 인스타를 자주 연탐을 하는데 취미가 백플립 같거든요? 취미가 백플립. 그럼 지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뭐 바로 가는. 궁금한 게 선생님 이렇게 피지컬이 좋은데 혹시나 길 가다가 시비가 걸리나요? 걸리죠. 그런데 저는 밖에서 사고 치면 그 사람도 인생을 살아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약에 지금 길 가다가 이렇게 누가 쳤어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덩치가 그래도 조금 비슷한 저희 PD님이 있는데 최대한 기분 상하게 어깨빵 해주세요. 저도 무서워요. 뭐고 이거? 뭐 자신 있나? 그럼 할까? 해봐라! 방금 여기 감정 이입했다. 뭐? 자신 있나? 저 실제로는 안 그래요. 준비 운동을 안 해요? 구르기 이런 걸로.
이걸로. 부르기. 부르기 써야겠다. 이렇게. 아! 저도 이거 잘할걸요? 딜레이가 심한데. 부르기 하는데 준비 동작이 너무 싫어. 가봅시다. 하고 있다. 오! 그러면 이제 2인 1조로 합의 맞추는 게 있는데. 네. 형수야! 형수야! 형수는 기다리던 친구의 등장에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네, 선수님의 첫사랑 모셨습니다. 제가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몇 년 만에 보신 거죠? 한 20분 만에. 와. 여기는 그 데드포인트 체육관 관장님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서로 양 발목을 잡고 구르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어머, 이런 식으로. 될까? 될까? 해볼까? 간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렇지, 그래, 일어나야 돼. 그렇지. 또 구르고, 구르고. 무서워. 아, 얘 너무 무거워. 발목을 잡고. 아, 발목이 겁나 두꺼워.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발을 내려야지, 발. 저희 둘이 한번 해볼까요? 긴장되는데. 하나, 아, 저, 근데 이분도 발목이 이상해. 발목 이상하다뇨. 이상한 게 아니고, 발목이 튼실해. 저희 둘이 팀할게요. 발목 두꺼운 애들 팀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아, 무서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날라가. 또 재밌는 거 해요. 이렇게 하고 같이 그리고 이렇게? 그거보다 좀 높게 뛰어. 더 높게 뛰어서 뭐 걸리면 뭐 썸네일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나 눈 감았어. 하나 둘 셋. 됐다. 레슬링 용어로 그냥 정면 태클이라고 두 다리를 잡아서 넘기는. 이렇게 괴물처럼 달려들면 누가 먹어요? 그러면 괴물처럼 방어를 해야지. 방어 한번 보여줘. 그럼 보람이가 들면 버텨요? 제가 들으라고요? 어. 자, 다리를 일단 들고 너는 레슬링에서 반칙이 뭐예요? 잠깐만,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근데 아까부터 앞구르기 할 때부터 준비가 많네. 잠깐만 시작! 그럼 넘어갈 뻔한 것 같은데. 자, 시작! 오, 안 넘어가네? 반칙? 반칙 가라 그랬는데 얘를 쳐놔서 자! 반칙! 이거 맞아요? 얘 등 안 닿았잖아요. 안 닿았어. 우와. 도전! 도전을 거절하겠습니다. 도전! 이쪽 다리 다시. 이쪽 다리가 지금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와 진짜 세다. 오! 하나 할 때 손하고 앞다리하고 같이 나가야 돼. 뒤에 있는 다리가 앞으로 오면서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좀 엉덩이 말고 좀 밑으로 오른쪽. 상대의 다리를 당기고 내 머리로 밀면서. 오른손. 근데 너무 멀어. 상대 가까이서 기술해야 되는데 저 멀리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한 발로 훅 들어올 수 있게. 우와. 체중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예? 이게 무슨 무릎. 아, 엉덩이 말고 보라마. 이쪽으로 미는 거야. 이렇게? 아니요. 이쪽이요. 에? 오른쪽으로 내가 몸으로 가야 이렇게 이쪽으로 오라고. 아, 이렇게 밀라고? 하나, 둘. 그냥 너무 멀리. 학습 능력이 약간 좀 떨어지시는 거. 아까 전에 두 다리 태클하고 똑같은데 네. 이건 한 다리만 잡는 거. 이렇게? 네, 이렇게. 오, 내 손을요? 자, 왼발로 들어갔어. 근데 너무 멀어서 그래, 너무 멀어서. 아, 좀 가까이 있어, 좀. 자, 이렇게 들어가서. 아, 가까이 있어. 자꾸 멀리서. 오호! 넘겨. 근데 우리 대단이가 약간 나보다 묵직하니까 이 던져지는 맛이 더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줄까요? 누가 보여주죠? 플렉스를 당해본 적 있어요? 당해본 적 있죠. 그럼 친구분한테
한번 당해볼래요? 이제 약간 형수분 신났어요? 형수님 신났어? 형수님? 와, 나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쓸데를 몰랐는데 날아가려고 하니까 무섭네. 정정정정. 자, 마음의 준비 다시 좀 해. 후쭉 끈적. 아! 호. 오빠 어때요? 재밌다. 하는 당사자는 평온한데 봤을 땐 이게 공포스럽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못 웃고 있잖아요. 그래도 뭐야? 저 노래기구 못 단단 말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무게가 좀 있네. 나보다 더 당황하셨어. 넘어가야 되는데. 자, 하나, 둘, 셋. 아, 잠깐. 하나, 둘, 셋. 두 분이서 지금 몸에 밴드를 다 차셨어요. 남경희 선수님이 심판을 보시고 제한 시간 1분. 엉덩이 한 대 손으로 예. 맞기. 엉덩이 좋아해 아까부터. 각오 한 마디씩. 대람이 죽었어. 이게 뭐라고. 자, 준비하시고. 준비. 어! 아, 이 언니 너 할켰어. 할켰어. 아니, 이거 기술이야, 이거. 진행. 지나친 승부욕으로 되람이와 대통사고가 나서요. 이 승부는 남경진 대 되람으로 변경해보겠습니다. 제 엄지손가락이 부러진 것 같은데 괜찮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재미사를 물어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랑 싸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스페셜 저지로 잠시 빠지고요. 경진 오빠한테 약간 페널티를 줘야 될 것 같거든요. 한 팔을 못 쓰는 게 나아요? 한 다리를 못 쓰는 게 나아요? 한 팔은 못 쓰는 게 나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오른팔로 공격도 하고 이거 수비도? 이거 약간 그 오픈하니까 저랑 칠 때 이거 그 엉덩이 때리기였는데 그대로 가나요? 엉덩이 내가 맞게 오빠가 치면. 오, 자 예. 준비 시작. 박수 한번 하고. 아, 오케이. 와, 빈틈이 없는데. 아, 띠. 오. 아직 하나도 안 붙였어. 야. 아, 이러지 마세요. 오랑우탄 거죠. 자, 지금 남경진 선수 부진하고 있어요. 손을 하나 못 쓰니까. 와, 나 뺏겼고. 너 아직 일곱 개나 있어. 와, 정말 잘 버틴다. 와. 아, 진심으로 빈틈이 없다. 엔딩 멘트는 심으트 엉덩이 때려주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으뜸이랑 대람이랑 레슬링 촬영을 했는데 재밌었고 앞으로 이제 레슬링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남경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오빠 온다! 아니 한번 맞아보고 싶으시다고 하길래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손을!